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퍼피팝이라는 회사의 경쟁력은 구성원들 모두가 반려인들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해요.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행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그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라는 디지털 감성으로 변환을 해서 컨버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